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거의 처음입니다. 항상 여러분께 우리에게는 승리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확신과 진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대로 잘못하면 나 하나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절대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옆을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탄핵은 무효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 우리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너지면 그런 우리가 지치면 그런 우리가 흔들리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당내 우리는 시민단체 아닙니다. 정당입니다. 당의 지도부도 변하겠습니다. 당의 집회도 변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님들도 우리 다같이 더욱 강해집시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가짜 보수 무슨 자유 보수 자유우파 대통합 이런 소리하는 탄핵을 묶어가자는 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순간 야당복 많다는 문재인 정권 그럼 그렇지 아주 신나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대표님들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두 어깨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역사적 민족적 그 무거운 책무를 우리 두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단한 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강력한 당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만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던져주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다릴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 우리 공화당은 바늘을 찔러도 꿈쩍 안 하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강력한 겁을 줄 수 있는 우리 여야만 합니다. 당장 다가온 공수처법 처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지, 그것을 외친 4차들도 바로 우리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투쟁의 책무, 우리가 해내야 할 승리의 책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만이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를 다시 다지고 세게 강력하게 만듭시다. 탄핵 무효를 현실화시킨 우리의 태극기 혁명 전사들이요.